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인터뷰를 보고서 야, 저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다 하고서 하루에 한씩 사봐야겠다. 네. 그 아무거나 또 사면 안될거 아, 절대 안 됩니다.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갖고 좀 종목을 골라보면 네.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시가총액 상위 안에 돼요. 그리고 수익이 글로벌하게 나야 되는 거. 네네. 네. 그리고 내가 뭔가 이 주식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네. 삼성전자에 매일매일 산다고 해서 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뭐 네. 이런 거알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살수 있는 건 내가 이 주식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어디서 돈을 버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네. 뭐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 사업에서 얼마 정도 버는지, 그리고 가전사업에서 얼마 정도 버는지, 반도체에서 얼마 정도 버는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네. 네. 그 정도는 아셔야 한 주에 뭐 하루에 한 주씩 사시든지 일주일에 한 주씩 사시든지 그런 게 가능하죠. 그럼 이제 글로벌한 사업을 하고 또 이제 시가총액 뭐 다섯 개 안에 들어갈 정도면은 사실 매일매일 살 기업은 주식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겠네요, 사실. 많진 않아요. 네, 네, 그냥 맞아요. 대중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맞아요. 것들을 그냥 사서 모으는 네, 개념이겠네요. 맞아요. 투자를 하실 때 삼성전자 오후 투자하시면 배당도 분기마다 받으셨지만 그쵸. 그 배당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일단 배당주는 배당을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 배당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일단 버리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왜냐? 배당을 주는 이유는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고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특이한 그쵸, 그쵸. 기업이에요. 네. 지금 쌓아놓은 돈이 엄청 많아서 네, 배당도 그쵸. 줄수 있고 재투자도 할수 있는 기업인데, 보통의 기업은 사실 배당을 시작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성장이 사실은 조금 더뎌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이 음료에서 코카콜라의 성장은 그렇게 크지 그쵸, 않다고 보거든요. 그쵸. 그러면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자금들을 사실 배당으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당주를 접근하실 때는 배당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내가 배당도 받고 주식 가격도 네, 올릴 거야, 뭐 배당 성장주라고 하는데 그런 거 고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실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배당주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기준으로 보고서 고르면 좋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뭐 보통준지 우선준지는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준은 이제 그 임시총회에 가가지고 투표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그리고 우선주는 보통은 이제 없고 배당을 조금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보통준지 우선준지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배당률. 내 주가가 만 원인데 배당을 1,000원 줘. 그러면 10%의 배당률인 거고요. 그 배당률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배당률이 너무 낮으면 사실 배당주로서의 역할이 쉽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률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 배당성향이라는 거죠. 배당성향은 뭐냐면 이 기업이 이익이 뭐만 원이 났어. 근데 배당을 뭐 5천 원할 거야. 그러면 배당성향은 50%인 겁니다. 그래서 만 원을 벌었는데 9천 원을 배당할게. 그럼 배당성향이 90%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90% 주면 좋죠. 주주들은 좋아요. 근데 그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게 기업의 돈을 쌓아놓지 않고 다 풀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이 뭐 다른 데 투자하기도 힘들고 그쵸. 더 이상 뭔가 회사가 굴러가기도 힘들고, 사실 그런 이유는 조금 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주주가 뭐 배당을 더 많이 가져가려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세 가지를 딱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보통주, 우선주, 그다음에 배당률, 그다음에 배당성향. 요렇게 세 가지. 보통주 우선주인지 이제 구분하시는 방법은 우가 이제 뒤에 붙어 있는 맞아요. 거죠. 네. 뭐 현대차 우, 네, 삼성전자 맞아요. 우 붙어 있어서 알수 있는 네. 거고. 배당률은 그러면은 몇 프로센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배당주로 접근을 하셔서 배당을 받으시려면은 적어도 2%는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그거보다 더 많은 배당률을 가진 주식도 있는데, 그것들은 사실 마냥 좋지만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배당률은 2% 정도 이상은 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시중 금리가 네, 0%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사실 1%만 돼도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주식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그쵸.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배당만 받고 주가가 안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 이상은 돼야 배당주로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배당주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게
배당률을 마냥 높은 주식에만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닌가 봐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배당률이 높다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아. 그건 다 똑같지는 않고 이 회사는 왜 배당을 이렇게 많이 네. 줄까라는 생각을 하시고 네. 기업 분석을 하셔야 돼요. 네. 주식 투자를 또 하시면서 이제 주식 투자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된다. 네. 시나리오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를 만드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네. 뭐 누군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를 따라서 이렇게 가실 수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나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어느 정도 있을 때 나는 여기서 몇 퍼센트 팔 거야 이런 네. 것도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요. 네. 이 기업의 뭐 순수익이 뭐 얼마면 네. 나 요 정도는 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지수, 그러니까 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네. 뭐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지면 내가 이 주식을 팔 거야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네. 수 있고요. 뭐 3일 뭐 2주 연속 이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나 어느 정도 네. 팔 거야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네. 있고요. 진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네. 시나리오를 하셔야 되는 게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지 뇌동매매라고 해서 내가 주가가 오를 때 팍 팔아버리고 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손절을 팍 쳐버리고 이러는 행동을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네. 중요한 거고요. 마켓 타이밍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일반인 투자자들이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를 결정하는 정도의 시나리오를 작성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훌륭해요. 네. 네, 그럼 실제로 그 시나리오 작성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두고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세요? 일단 저는 시나리오를 네. 작성할 때 가장 크게 보는 건 지수. 네. 지수, 뭐 코스피, 코스닥 그렇죠. 지수. 네. 지수를 기준으로 네. 좀 많이 결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금리. 네. 네.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르느냐 내리느냐.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네. 환율. 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한국 주식에 네. 투자하시는 분들 네. 환율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에 따라서 자산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네, 하는데 네. 그거를 신경 쓰시라는 것이 아니라 네. 환율이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한국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걸 논할 수도 있는데 환율이 올라갔을 때 지수가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환율이 내려갔을 때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뭐 앞뒤가 조금 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뭐 행해지는 상황인데 보통은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는 사실 우리나라 지수는 오르기는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기반이고 네. 거의 이제 수출로 우리는 많은 그 외환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환율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시장 보셔야 돼요. 미국 주식 시장이 미국 전 세계 네. 주식 시장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아마 지금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정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네. 네. 사실 그 시장에서 오르고 내리는 게 다른 나라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 이렇게 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시나리오 그럼, 작성하실 때 그런 거를 다 반영해서 시나리오 작성하기라는 게 엄청 힘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처음부터 네. 이걸 다 하시진 마시고 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주가 정도의 시나리오를 네. 쓰시고 이제 기업 분석을 조금 하시고 이제 더 이제 깊이 들어가신다 그러면 네. 이제 뭐 지수, 금리, 환율, 뭐 미국 네. 시장 이런 거 고려하셔서 시나리오를 써보기 시작하시면 네. 훨씬 더 투자가 폭넓어지고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오르내림에 좀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투자해서 성공하기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 투자에서 사실은 시장이 잘 올라가면 많은 사람이 성공하겠지만 이게 항상 올라갈 수는 없고 네. 또 이제 하락장도 있고 횡보하는 장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실패하는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 가장 첫 번째는 네. 조급함이에요. 너무 조급해요. 네. 오늘 샀는데 내일 올라야 돼. 네. 이번 주 샀는데 네. 안 올라. 네. 네. 이 조급함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조급하다는 거는 뭔가 급하다는 그쵸. 거니까. 급하게 준비하고 뭔가 네. 급하게 하다 보면 네. 실수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실수를 하는 거는 결국엔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급함. 네. 피하셔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욕심, 탐욕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월급을 150만 원 받았는데 네. 내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거 300 만들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돼요 그거.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네. 네. 내가 이 돈을 이 네. 돈까지 만들어야겠다라는 거는 네.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운이 좋으면 그렇게 되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탐욕, 그 다음에 행복 쾌로라는 게 있어요. 네네. 나 진짜 이거 사면 무조건 네. 오를 것 같아. 아, 그쵸, 무조건 그쵸. 될 거야. 네. 무조건 돼. 무조건 네. 가. 네. 안 됩니다. 주식 가격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돼요. 일단 안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가셔야 네.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가면은 안 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치, 근데 보통은 거의 안 돼요. 네. 행복회로. 내가 이거 사면 진짜 행복할 거야. 내 뭐 네. 1억 넣었는데 2억 되면 얼마나 행복하죠, 네. 당연히.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면 네.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회로를 돌리는 거. 그러니까 조급함, 탐욕, 행복회로. 이거는 조금 피하셔야 돼요. 요즘 뭐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요즘에 금리가 저렴하다 보니까 종잣돈 뭐 1,000만 원 모으는 게 아니고 그냥 빚을 내서 하자. 뭘, 오, 네. 뭘 힘들게 1,000만 원 언제 모아서 그걸 하냐. 빨리 그냥 금리가 저렴하고 이자가 저렴하니까 이걸 그냥 대출 받아서 이 1,000만 원을 종잣돈 삼아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 빌려서 투자하셔도 돼요. 되는데 네. 과연 내가 그런 실력이 되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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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뭐랄까 네. 솔직해지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실력이 되는가. 네. 네. 근데 돈을 빌리면 조금 힘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급함이 생겨요. 돈을 빌렸을 때 그쵸. 사실 금리가 있잖아요. 네.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이자보다는 주식 가격이 올라야 돼요. 네. 사실 그것도 사실 쉽지 않고요. 네. 일단 그 조급함 때문에 네. 오르고 내리는 거에 계속 신경을 쓰게 돼요. 제가 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업 분석, 분산 투자, 분할매수, 분할매도 이런 모든 것이 네. 마켓 타이밍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그렇게 조급함이 생기고 빌린 돈으로 하게 되면 네. 마켓 타이밍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빌린 돈으로는 네. 많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내가 실력이 된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이 기업을 분석해봤는데 괜찮다. 네. 근데 주가가 뭐 형편없이 내려가 있다. 그러면 빌리셔야죠. 빌려야 되죠. 그게 레버리지 투자고 결국에는 레버리지 투자로 가서 네.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생기는 거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내 돈으로 부동산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그 네.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네. 내가 알고 내가 실력이 있을 때 레버리지를 쓰셔야지 빌린 돈을 쓰셔야지 안 그러면 네. 네,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네. 빌린 돈은 안 하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죠. 저는 비추하시는 거죠? 비추해요. 네. 그냥 말씀드릴게요. 비추해요. 네.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게 긴 시간 동안 말씀하셨지만 네. 제이포님이 지금까지 이제 투자를 쭉 해오시면서 나는 결론적으로 투자해보니까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좀 맞는 것 같다라는 노하우 좀 정리해서 말씀해주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기업 분석을 꼭 하셔야 돼요. 네. 기업 분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뭐 기업 분석을 뭐 거창하게 뭐 재무제표 뭐 다 뜯어보고 뭐 네. IR한테 전화해 IR이라는 건 이제 주식 담당하는 그 기업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IR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네. 뭐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게 아니라 네. 내가 알고 있는 정도는 뭔가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 정도가 네. 뭐 더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정도는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기업 분석 꼭 네. 점점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분산 투자 네. 한 종목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몰빵하는 거 네. 사실은 실력이 없을 때는 하시면 안 돼요. 실력이 있을 때는 집중 투자 하셔야죠. 네, 레버리지도 쓰시고 네. 근데 그 전까지는 분산 투자 꼭 나누셔야 돼요. 네. 섹터별로 나누시고 네. 뭐 시장별로 한국 시장, 네. 미국 시장별로 나누시고 또 자산군으로 나누시고 네. 주식 시장, 뭐 부동산, 채권, 금, 뭐 암호화폐 뭐 이렇게 네. 나누시고 그 다음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네. 꼭 분할해서 사시고 분할 매도 하시고 가끔 뭐 저도 한 방에 사거나 한 방에 팔 때 있어요. 감에 네. 의해서 할 때도 있는데 보통 이제 철칙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이제 리밸런싱은 자연적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키기 어렵고 네. 계속 지켜가야 되는 거. 첫 번째 기업 분석, 분산 투자,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리밸런싱 이렇게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